안녕하세요. 저는 광진구에 사는 김수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광진구에 살림살이가 궁금해 결산서라는 걸 찾아봤는데 내용도 너무 많고 숫자는 왜 이리 많은지 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동안 두꺼운 결산서 보기 너무 힘드셨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구 재정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진구 재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광진 유튜버 신진희입니다. 광진구에서 1년 단위로 자료를 모아 수입과 지출, 재정 현황 등을 꼼꼼하게 작성한 결산서 말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혹독하게 다이어트를 시켜서 이렇게 날씬하게 만든 주민이 알기 쉬운 광진구 결산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과 세출은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을 합산하여 표시하게 됩니다. 우리 구의 작년 한 해 살림살이 예산은 총 6,289억 원으로 이 예산을 예산현액이라고 하는데요. 예산현액은 2019년도에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사업별 예산액과 전년도에 추진하지 못하고 2019년도에 추진하기 위해 넘긴 예산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예산 현액은 계획된 예산으로 실제로 들어오는 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구에 들어온 돈, 곧 세입은 6,482억 원으로 그중 사용한 돈, 곧 세출은 5,476억 원입니다. 그럼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하고 남은 돈은 총 1,006억 원인데요. 이 예산을 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남은 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다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세계잉여금은 다시 순세계잉여금과 다음 연도 2월액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순세계잉여금만이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세입이 됩니다. 다음 연도 2월액은 부득이하게 당해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해서 다음 해까지 사용하기 위해 넘긴 사업비로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으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보조받은 예산 중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다음 연도에 반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9년도 세입결산액은 총 6,482억 원인데 2018년도와 비교해보면 776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세입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입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을 살펴볼까요? 세입은 크게 자체 수입, 이전 수입, 그리고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로 나뉘는데요. 이 세 가지 항목은 다시 항목별 세부사항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체 수입은 재산세, 등록면허세와 같이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과세 권한을 갖고 자체적인 징수활동으로 조달한 수입을 말하며 이전 수입은 국비나 시비보조금처럼 정부 및 서울시로부터 조달받은 수입입니다. 다음은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인데요. 이는 기금이나 회계관에 오고 간 금액이나 전년도 유월금, 순세계잉여금 등 수입을 말합니다. 이렇게 구분한 세입 항목 중 2019년도 세입결산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항목은 이전 수입으로 그 가운데 보조금이 전체의 36.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책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면 자체 수입은 23.36%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이제까지 들어온 돈 세입결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사용한 돈, 세출 결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9년도 세출 결산액은 총 5,476억 원인데 이는 총 세입의 84.5%를 집행한 금액으로 2018년도와 비교해 볼 때 665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출 규모도 세입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역시 사회복지 분야로 전체 세출의 47.54%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 증가와 복지 정책의 확대로 인한 수혜자 증가 등의 사유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19년도 우리구 살림살이는 계획한 예산보다 세입이 193억 원이 많고 세출은 세입보다 적어 재정이 건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자체 수입 규모가 적은 만큼 우리구에서는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잘 따라오셨나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입 세출 결산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더하기 빼기라고 한다면 다음 설명드릴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기준을 적용한 우리 구의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를 정리한 재무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 재정운영, 순자산변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자산과 부채를 고려한 재정상태입니다. 자산은 현금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모두 일컫는데요. 2019년 광진구의 총 자산은 2조 11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산 유형을 보면 사회기반시설이 6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주차장, 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이 16.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 상태에서 나타나는 부채를 살펴볼까요? 먼저 자치단체도 부채가 있나 의아하실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갚아야 하는 채무뿐만 아니라 보조금 반납 예정액, 퇴직급여 충당금, 세입 세출의 현금, 장기 보관금 등 우리 구 자산에 포함되어 미래에 지급해야 하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금액까지를 말합니다. 그러한 의미의 부채가 315억 원으로 현재 우리 구는 채무가 없습니다. 그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우리 구의 순자산은 얼마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구의 순자산은 2조 8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서 자산과 부채라는 측면에서 재정 상태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수입과 비용 측면에서 광진구의 재정 운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말하는 재정 운영 결과는 비용에서 수익을 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수익은 자치단체의 자산 증가나 부채 감소 등의 경제적 이익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며 비용은 수익과 반대로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형태로 나타나는 경제적 이익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작년 한 해 우리 구의 재정 운영 비용은 5,145억 원으로 재정 운영 수익 5,491억 원을 제하면 재정 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346억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재정 운영 결과가 마이너스라니, 그렇다면 적자 운영? 이거 문제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재정 운영 결과가 음수인 경우는 비용보다 수익이 더 많은 경우로 자치단체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의 재정 운영 결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년 한 해 광진구의 살림살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생소한 재정 용어 때문에 자치단체의 결산 정보를 이해하기 어려우셨던 분들을 위해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나름 차근차근 설명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이 동영상이 우리 구민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자세한 광진구의 2019 회계연도 결산 정보는 광진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앞으로도 광진구는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실용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